안녕하세요. 송정희의 전쟁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 하얀 등대 쪽에서 민짱대로 낚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. 저 낚시 교육을 하다가 지금 민짱대로 도다리를 거의 지금 한 30 정도 이상 됩니다. 여러분들, 제가 나가서 확실한 거는 30 될란지 안 될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, 저 밤이 20이에요. 저 밤이 20인데 조금 나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지금 저 우리 어르신이 오늘 이 송정희에서 낚시를 하면서 오늘 홍제를 했습니다. 아, 예, 고맙습니다. 네. 같은 분입니다. 네. 내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네.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요. 네. 하도 선입니다. 네, 그래, 그 낚시 교육은 누군데 받았어요? 거기 송정희 가면은 전 상민시, 전 영민시가 예.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오늘 이 고기를 잡은 결과에 이 낚싯대의 고기에 손맛이 어떻던가요? 아, 말 못하지요. 지금 주는 게요. 달달달달달달달. 그래서 앞으로 이 고기뿐이 아니고 도다리가 이 고기뿐이 아니고 도다리는 원래 잘 올라옵니다. 민짱대에서 예. 잘 올라오는데 앞으로 대를치를 만약에 이렇게 큰 거를 잡았다 이러면 네, 대를치를 큰 거를 잡았다 한다면 이렇게 빨리 못 올릴 겁니다. 아, 예, 그래요. 아, 예. 자, 지금 어르신의 요 낚시 요 고기를 어떻게 자 들어가 빨리. 예, 요 어르신의 요 고기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요 지금 고기가 이 도다리가 돌도다리입니다. 돌도다리. 아, 예. 도다리고. 맞아요. 자, 여러분들 자연산입니다. 이렇게. 자, 이 애가 저거 민짱도를 했는데, 자, 이 애가 떠서 올라왔습니다. 떠서 올라왔는데, 이 도다리들이 광어라든지 도다리들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이 애들도 위에 밑에 바닥에만 있는 고기가 아닙니다. 이 밑에 바닥에만 고기 아니고 위에도 떠가지고 다닙니다. 여러분들, 자, 오늘 이 진짜 손맛을 처음으로 이렇게 봤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낚시하고 처음입니다. 이래 큰 거. 예. 낚시는 얼마나 했습니까? 낚시요. 막 취미삼아 조금 해봤는데 예. 막 하다가 말다가 아마 많이는 안 했습니다. 예. 많이는 안 하고. 예. 자, 여러분들, 자, 이렇게 보시게 되면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돌도다리거든요. 여러분들, 자, 제가 밤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밤 한 밤에 20입니다. 여러분들 손가락이나 네, 여기서 한 20이 한 30 정도, 여러분들 3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딱 정확하게 자는 없어서 지금 자로 못 잽니다. 저 밤에 20이고 나머지 한 점 다 한 7 정도, 나머지 한 8 정도 이상, 30은 좀, 조금 넘겠네요, 여러분들. 30은 조금 넘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우리 송중에도 여러분들이 낚시, 제가 이 자리에서는, 하얀 등대 이 자리에서는 제가 낚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에요. 그래,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잡을 수가 있고,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뭐 청개비를 잡든 새우를 잡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30 넘겠는데? 예, 30 넘는다. 30 넘는다 이거? 예, 30 넘는데 대충 한 30으로 합시다. 네, 30으로 합시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바늘 어르신네가 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늘 저쪽에 안으로 들어갔어요. 그쪽 안으로 들어갔어요. 여기 바늘 어디? 들어 못 붙는데. 예. 자, 이럴 때는 자, 이럴 때는 들고 조금 더 물러 주세요. 자, 이럴 때는 바늘을 여러분들의 바늘
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, 예. 자, 손 떼세요, 손 떼세요. 하나, 둘, 셋. 자, 바늘은 지금 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예. 줄을 다시 갈기 위해서 바늘을 지금 끊었습니다. 바늘 안 끊으면 안 됩니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자, 물, 저, 이거.